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왜 그래 크롱?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크롱.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가자 크롱. 누구냐 크롱? 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크롱 크롱. 기분 탓인가? 휴, 들키는 줄 알았네. 그럼 그럼 여기서 뭐하냐 그럼? 아! 깜짝이야! 이 해적돼지 나를 노예로 삼으라고 했었지? 그런데 왜 우리를 따라오는 거야? 그건 미안하다고. 왜 몰래 따라오는 거냐 그럼? 해적선을 누가 훔쳐가서 갈 데가 없다. 레오나드가 황금 왕관만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부자가 되어 있을 텐데. 레오나드! 레오나드! 꿈 깨시지! 그리고 우리 따라오지 마! 가자 크롱! 따라오지 마라 크롱! 아 정말! 왜 따라오는 거냐 크롱!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으면 돼지를 찾아가면 되잖아! 뛰어 크롱!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갈 데가 없다. 와, 갈 데가 없다. 오늘은 어디서 자지? 어, 춥다. 오들오들. 에취! 감기 걸려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찾아주지? 크롱? 지금 여름이다, 크롱. 어쨌든 그 전 일은 잊어줘. 제발 해적선 찾을 때까지만 며칠만 데워주라. 아, 진짜. 알았어. 바나나, 괜찮겠냐, 크롱? 딱 며칠만이야. 역시 넌 착할 거라고 생각했어. 고마워. 2번만이야. 그럼 그럼 아주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다 크롱. 그러게. 야 해적돼지, 너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행동 하기만 해봐. 알았어 알았다고. 얘들아 우리 왔어. 뭐라라 크롱, 못된 돼지들로부터 앵그리버드 알들은 다 구했어? 보고 싶었어. 다 구했다 크롱 크롱. 잘했어. 뽀로로가 이상한 해적돼지한테 잡혀갔다는 말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해적돼지? 그래 그 이상한 해적돼지가 바로 나다. 우리도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무서워. 아니야, 해적선을 도둑 맞아서 갈 데가 없대. 사정사정을 하길래 그냥 데리고 왔어. 며칠만 있다 갈 거야. 그래? 그나저나 크롱이 집 비운 사이에 킨더 조이를 낳는 임용이 알을 엄청 많이 낳았어. 정말이냐 크롱? 에디 우리도 임용한테 가보자. 그래. 잠깐! 킨더 조이를 낳는 임용이 뭐야? 크롱이 악어 아저씨를 도와줘서 받은 킨더 조이를 낳는 임용이야. 애니안의 예전 영상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 동영상 밑에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클릭해봐. 임용! 와! 익룡 잘 있었냐 크롱? 와! 와, 집 빈 사이에 정말 많이 나왔다 크롱. 익룡이 정말 많이 나와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 잘했다 익룡 크롱 크롱. 나도 빨리 킨더 조이를 낳는 익룡 보러 가야겠다. 같이 가. 야, 너 해적돼지 이상한 행동하지 마. 걱정 마. 우와! 익룡이 알 엄청 많이 낳았네. 우와! 이게 뭐야? 알이잖아. 앵그리버드 알보다 더 맛있어 보이잖아. 알, 알, 알. 야 해적돼지,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더라? 맛있어 보인다고 뭐 그랬잖아. 그런 적 없어. 진짜지? 허튼 행동은 절대 하지 마. 친구들, 해적돼지가 이상한 행동 못하도록 잘 봐주세요. 책! 크롱! 정말 킨더 조이가 많아졌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해! 나도 궁금하다 크롱! 같이 열어보자 크롱 크롱!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기대된다! 크롱 크롱! 뭐부터 열어볼까 크롱? 핑크색 해야지 크롱! 한번 열어보자 크롱! 좋은 생각이야! 와, 이때 바늘로 가르고 열어보니까 오! 이번에 애기가 들어있네! 크롱 크롱! 귀엽다! 애기 인형이다 크롱!
그 다음에 초콜릿이 나 맛있는 초콜릿도 먹어야지 그랑. 이건 뭐지? 웬 초콜릿? 정말 향기가 향긋하고 달콤해 먹고 싶다. 그 다음에는 파란색 한번 뜯어보자 그랑.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색 자동차네. 이렇게 앞에를 꽂고 뒤에도 조립해 준 다음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짜잔 자동차 완성. 그랑 자동차 좋다 그랑. 이번에는 핑크색도 열어보자 그랑. 좋아. 이번에도 역시 반을 갈랐더니 이거 전번에 뽑았다 크롱. 이거 재미없다 크롱. 그래도 이거 있다 크롱. 다시 한번 뜯어보자 크롱. 그래 한번 이거 열어보자. 자 이렇게 반을 갈라서 열어주면 바퀴가 들어있어. 웬 바퀴냐 크롱? 어떻게 하는 거지 크롱? 이렇게 길쭉한 것을 쭉 꽂아준 다음에 바퀴도 같이 연결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런 다음에 그 뒤로 딱 잡아 당기니까 날라갔네. 저런 아는 처음 봐. 안에 초콜릿과 장난감까지 가지고 싶다. 갖고 말 테다. 우와 역시 오늘도 신기한 게 엄청 많다. 크롱 신난다 크롱. 시간이 늦었으니까 피곤하지?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 열어보자. 알겠다 크롱. 졸립다 크롱. 그럼 가자! 다들 내일 다시 만나! 응! 해적돼지! 여기 이불 있으니까 너는 오늘 여기서 자! 빨리 해적선 찾아서 가도록 하고, 알았지? 걱정하지 마라! 난 가서 잔다! 내가 눕는 줄 알았지! 내가 누구냐 바로! 해적 아니겠냐! 이런 신기한 것들은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긴더조이 다 될 거야! 뽀로로 크롱 미안하게 됐지만 이런 신기한 킨더조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친구들 뽀로로 크롱에게 비밀이야 알았지? 굴려 이렇게 가져가자. 앵그리 버드 알보다 움기는 게 1번. 와 잘 잤다 좋은 아침.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친구들 밤새 별일 없었죠? 뭐라고요? 해적돼지가 킨더조이를 가지고 갔다고요? 이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애 좀 잡히기만 해봐라! 해적선을 잃어버린 건 비밀이었지! 해적을 믿지 마라! 자, 이제 이 신기하고 신기한 킨더조이를 열어보는 시간! 친구들! 조용히 좀 하라고! 이게 바로 해적이야! 마음이 급하니 당장 뜯어보는 수밖에 없고 빨리 열어봐야지! 자, 방 갈라서! 자, 열어! 이건 또 뭐야? 재미없어 보이는군! 이렇게 보는 건가?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건 치워버려! 빨리 다음 거! 초콜릿이다! 초콜릿 먹어! 맛있다! 맛있다! 달콤해! 마음이 급해! 빨리 나의 장난감 보물줄! 이번에는 뭐지? 이건 뭐지? 프링인가? 별로군! 또 열어! 열어!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웬 팬더 그림이야? 연결해보자! 웬 늙은 거북이가 있는 거지? 뭐지?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여기 그롱의 집이 아니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왔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자라! 뭐라는 거지? 맛있게 생긴 아리다. 앵그리 버드 아리랑 다른데? 득템이다 득템! 얼른 가지고 가서 야무지게 요리해야지. 오하하! 한번 요리해볼까? 일단 반을 갈라서 열면 먹는 게 아니라 웬 호랑인가? 여기도 역시 크롱의 집이 아니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야 내가 훔쳐왔으니까 그렇지. 뭐야?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도망가자! 걸음을 다 살려라! 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